하지만 학구열 불태우며 누구보다 열심인 임원철 씨.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다는데요. 이 젊은 시절에 전쟁 폐허스에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가고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해방둥이로 태어나 가난에 허덕이며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어린 시절.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부터 건축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벌 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았죠. 어디 취직을 하려도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더 공부에 배움에 한이 되듯 65살 뛰던 해에 중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대학생활의 백미, 드디어 찾아온 즐거운 점심시간.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이 기특해 종종 한턱 내고 난다는데요. 마음껏 맛있게 먹어.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편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주변에 편의점도 가서 음료수도 사주시고 같이 수업 들으면서 지내니까 되게 좋아요. 점심 식사 후 어딘가 갈 곳이 있다며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잠시 뒤 아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뭐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하고 놀러 가려고 꾸며봤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따라와 보세요. 임원철 씨가 향한 곳은 바로 대학생활의 꽃,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 동아리의 정체는? 근데 아버님 여기가 뭐 하는 동아리예요? 여기 토네이드 랩 동아리라고 댄스, 빅댄스 또 여기 저 래퍼 이렇게 다 같이 하죠. 진짜 랩하시는 거예요? 아 예, 랩하는 거요. 한번 보여줄까요? 과연 그의 실력은? 동아리 친구의 비트박스에 맞춰 랩을 시작합니다. 학생들 역시 흥이 오르기 시작. 그 자리에서 막힘없이 랩을 술술 내뱉는 대단한 실력인데요. 학생들 역시 힘찬 박수로 성원합니다. 아 진짜 이 가사를 직접 쓰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 가사를 써야 내 힙합이죠. 가사를 내가 직접 쓰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 쓰니까 너무 좋죠. 자신의 이야기를 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많은 장르 중에서 랩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내 나이에 트로트가 아닌 랩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 젊어지고 젊은이들 같이 호흡을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더 가까워지고 더 다정해지고 더 쉽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래퍼 임원철 씨가 직접 썼다는 작품 한번 감상해 볼까요? 지금부터 내 이야기 시작하지. 해방둥이 내 나이 60하고도 13살 젊은이와 같이 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이 기분 모를 거야. 우유곡절 너무 많이 겪어왔어. 유년 시절 6.25 전쟁 피난살이 너무나도 고달퍼. 월남 파병 전쟁 떠 용감하게 싸우고 돌아왔어. IMF 시절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수능 보는 날 내 세계 최고의 벅찬 가슴 잊을 수 없어. 입학하는 날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었어. 내 나이 60하고도 13살 젊은 20대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젊어지는지 이 기분 모를 거야.